안녕하세요. 경혜TV의 경혜입니다. 오늘의 집밥 요리는 돼지갈비 튀김입니다. 작년에 허영만의 백반기행이라는 프로에서 제천 송악반장이라는 곳이 나왔는데 그곳 메뉴 중에서 돼지갈비 튀김이라고 깐풍기 비슷한 음식이 있었습니다. TV를 보면서 집에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잊고 지냈었는데 어느 날 장을 보러 갔다가 돼지갈비를 보고 그때 기억이 떠올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. 손님 접대용으로 가성비 최고의 음식입니다. 가성비 컵 요리. Budget eats. 한국말로 하면은 가성비 컵 요 정도가 될까요? 가성비 컵 음식 준비. Unbelievable. Amazing. 재료 볼까요? 돼지갈비, 마늘, 생강, 대파, 간장, 설탕, 식초, 청양고추, 소금, 후추, 전분가루, 양파, 베트남 고추 준비하시면 됩니다. Unbelievable. 준비한 야채를 썰어줍니다. 돼지갈비는 피를 빼고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합니다. 소금 후춧가루로 간을 한 후 전분가루로 버무려줍니다. 튀김옷을 입힌 돼지갈비를 튀겨줍니다. 한번 튀겨준 후, 로스팅한 후 한번 더 튀겨줍니다. 기름을 넣고 마늘, 생강, 대파, 청양고추, 베트남 고추를 먼저 볶아 향을 내준 다음 설탕, 간장, 식초를 넣어 끓여주다가 튀긴 갈비를 넣고 버무려주면 됩니다. 참 쉽죠? 얘는 갈비 튀김이고요. 얘는 튀김옷을 입혀서 튀김한 거고요. 얘는 양념으로 한 거예요. 맛있다. 손님 접대용으로 가성비 값. Budget eats. 지금까지 경혜TV의 경혜였습니다.